네, 안녕하세요. 아싸 노래교실의 저는 신소영입니다. 저는 대표 이상웅입니다. 제작자 이상웅입니다. 아니, 대표하고 제작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네. 대표는 또 아싸 TV 대표님이 있으니까 또 헷갈릴 네. 것 같아. 나는 웅이고 거기는 네. 훈이거든요, 그분은. 아, 우리 대표님. 예, 그래서 네. 좀 그런데 나는 웅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네. 가락TV 대표님이시고.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또 가수 100년 세월인가요? 예. 이상은이라는 가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은 예, 네, 그뭐 우리 이상은, 이상웅, 쓰리에 이상훈. 오늘 저 진짜 일가 만났다고 좋아하시던데 뭐. 아, 그래요? 예, 그러셨습니다. 야, 경민 아니, 씨. 이 상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네. 똑똑한가 봐요. 예, 그런가. 머리도 비상한가 봐요. 예, 그리고 제가 별명 하나 지어드렸잖아요. 뭔데요? 진짜 차돌지다. 아, 차돌진다. 예, 아, 그러지. 단단하다. 저희 대표님이나 또 저희 제작자님이나 네.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예. 예, 저도 같이 덩달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도 노래 교실 네. 한번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사장님께서 잠깐 나가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나현재 씨의 오직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오직이라는 뜻 자체가 다른 거는 있을 수 없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로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노래, 당신뿐이다, 너뿐이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는요, 부부 동반 모임이나 또 프로포즈 할때참 좋을 듯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1절 먼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인연이 있어요. 지금엔 하나가 되고, 지금엔 하나가 되고, 같이 한 시간 속에서 정다운 관계가 돼요.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전생 연분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맺힌 거슬프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미운 것을 주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바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같은 사랑은 오래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오로지 오래 가려고 하는 그 비결은요, 줄듯말 듯한 사랑, 그런 사랑이 오래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직 사랑이란 노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정말 여유롭게 부르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왜냐, 발라드이기 때문에.
처음엔 남이었는데 여기서 남자가 불렀을 때는요 저음 보이스 처음엔 남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참 멋있는데요 여자가 그렇게 하면 멋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성음 처리를 하셔요 처음엔 남이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처음엔 남이었는데 그 다음 만남의 인연이 쌓여 야 리듬을 타셔야 돼요 만남의 인연이 쌓여 그 다음 지금엔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지금엔 하나가 되고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처음엔 남이었는데 만남의 인연이 쌓여 지금 16분 높여 지금엔 하나가 되고 또 붙여서 지금엔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처음엔 남이었는데 만남의 인연이 쌓여 지금엔 하나가 되고 지금엔 하나가 되고 좀하고 좀 전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 시간 속에서 가사만 틀립니다 정다운 관계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그 다음 전생연분 따로 있나 요건 리듬 타셔야 돼요 전생연분 따로 있나 시작 전생연분 따로 있나 다시 한번 시작 전생연분 따로 있나 이렇게 하시려면 발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씹어주셔야겠죠 전생연분 따로 있나예요 전생연분 따로 있나 연에서 강박을 주셔야 돼요 전생연분 따로 있나 그 다음 그것은 오직 맺힌 것을 푸는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또 백년해로 따로 있나 전생연분 따로 있나 똑같아요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럼 어디에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강박자 해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 다음 그것은 오직 그 다음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 그 다음에 올라가요 언제나 정들 때처럼 언제나 정들 때처럼 언제나 정들 때처럼 그 다음 둘만의 추억을 채워 그 다음에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다음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다음 또 똑같아요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 무성음 처리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다음 그 시절 그대로 그 다음 마지막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지막 마음에 빛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유롭게 둘, 셋, 넷
하나 둘 무서운 처리 처음엔 남이었는데 만남에 인연이 쌓여 지금엔 하나가 되고 지금엔 하나가 되고 가치한 시간 속에서 정다운 관계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전생 연분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며칠 거슬푸는 사랑이지 또 붙여서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미운 것을 주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더 올라가요 바라는 소원을 빌고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네 오직 사랑이란 노래를 제가 이렇게 불러보니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불러주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불러주시면 이 노래가 좀 더 이렇게 사랑이 더 이렇게 돈독해지실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비네 하, 가사말이요 정말 여자들이 그 언니들이 참 좋아할 듯한 그 가사말이에요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렇다고 과거를 보시면 안 돼요 젊은 쪽에 아가씨 쪽에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그 순간에 그 모습 언니들을 보면서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다음에 그 시절 그대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그 다음 마음에 비네 그러면 그 언니가 우리 서방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해드려야겠지 그래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 드릴 것도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감이 생길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직 사랑 1절 더 불러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듬은 다시 해야 돼요 박자 리듬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처음엔 남이었는데 만남에 인연이 쌓여 지금엔 지금엔 하나가 되고 가치한 시간 속에서 정다운 관계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세상이 리듬 타셔야 돼요. 쿵. 전생 연분 따로 있나 그것으로 지은 그 다음 맺힌 거슬프는 사랑이지. 또 리듬 타셔야 돼요.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으로 지은 미운 것을 주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더 올라가요. 바라는 소원을 빌고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다음 그 모습 예쁠 때처럼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